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료 드리는 오늘 예배와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 드려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세상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시고 만세전에 택하사 자녀 삼아 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는 언약을 붙잡고 상반기 동안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스타트만 운동, 사천망대 운동, 237 주의 운동을 통하여 장단기 결석 성도는 예배가 회복되고 3.1조 운동으로 새가족들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으로 삶이 치유되고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이 지속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국 랩너트리 학교 현장 캠프를 통해 인도한 다민족들과 청년위원회 7-9대의 초청 예배를 통하여 초청된 다민족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고 고백되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각인 뿌리 체질되고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훈련되어져서 그 나라를 살리는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본격적인 선교 시대를 선포하고 세워진 콜롬비아 보고타와 세워질 필리핀 마카티와 이스라엘 현장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복음의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날마다 흑암 문화와 종교와 우상들과 영적 싸움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오력 충만과 제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9일 동안 진행되는 인도네시아 발리 전도 캠프 가운데 시공간 초월의 성령의 역사와 보좌의 능력이 많은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발리 영교회 다섯 기초가 확립되고 RTS 설립을 통하여 성경적 신학이 정립되며 2억 7천만 살릴 목회자들이 양성되게 하옵소서. LTS 목회자 훈련을 인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께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현장에서 오직 복음으로 결론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영권을 만배나 더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평생 동안 붙잡고 응답받을 언약의 말씀과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이 최고로 기쁘게 받으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며 두 마음을 품게 하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 추방시켜 주시옵소서.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원 뉴스입니다. 한 주간 우리 예원에 허락하신 언약 성취의 현장입니다. 위원장단 연석회의가 지난 2일 렘넌트 문화센터 13층 당회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담임 목사님은 상반기 모든 부서가 한 흐름으로 삼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격려의 말씀을 전하시고 영적 위로자이자 치어리더였던 바나바처럼 여러분이 최고의 분위기 메이커로서 시대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달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랩넌트 위원회 학부모 교사 세미나가 지난 1일과 2일 양일간 원리스홀에서 열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세미나 둘째 날 특강 강사로 나서 오픈마인드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오세아니아 랩넌트 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대회 기간 중 뉴질랜드 오클랜드 예원교회 랩넌트들과 성도들을 만나 격려의 말씀을 전하시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저서 성경 66권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읽고 기록하고 묵상하는 10주 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훈련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으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서와 말씀 노트는 주일 2부 3부 예배 후 본당 지하 1층과 1층 로비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3부 예배 후 귀가시 가양 지구대 사거리와 등촌 8구단지 사거리가 차량 정체로 매우 혼잡한 상황입니다. 주차장 출차 후 백제원 앞에서 우회전한 뒤 직진하지 마시고 우체국과 주민센터 방향으로 좌회전하시면 더욱 빠른 차량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 교회 밖에서 기다리는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는 우체국 앞에서 정차해 탑승토록 하는 것이 원활한 차량 흐름에 도움이 됩니다. 예배 후 은혜로운 귀갓길이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디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욕바로 보내니라. 아멘. 내 안에 구대를 세우며
찬양이었습니다. 내 안에, 내 안이 중요합니다. 내 안이. 내 안에 뭐가 들었냐? 내 안에 창세기 3장의 찌꺼기, 시기와 질투.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시공간의 초월이, 내 안에 237의 빛이, 내 안에 현장의 역사가. 아멘.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찬양, 이 찬양을 한번 들었다가 아니라, 늘 듣는다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뭐가 있냐? 내 안에 성령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화평의 복음 전도자가 됩시다. 이거 드리는 말씀 가지고 평견 아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구도상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사도행전의 3대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 그 다음 두 번째 핍박자 사울이 꺾인 다메섹의 회심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0장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 선포한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유일성의 복음을 이 고넬로와 그 가족과 또 함께했던 이방인들이 다 듣게 되었는데, 이 성령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그리고 이들도 방언을 하는 사건이 났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이 2장의 오순절 강림 사건과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방인의 오순절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영적 시사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 복음화를 향한 본격적인 문이 열렸다. 이방 선교의 획기적인 시작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간섭으로 이루어졌다. 그 시간표가 이제 이방인 복음화의 시간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죠. 바로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로와 그 가족 함께했던 이방인들의 집단, 이 회심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방인 복음화의 결정적 걸림돌이었던 이 평전, 이 평전 깨는 시간표였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은 어떤 인간의 힘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켜 나가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 당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던 지역 출신, 이 갈릴리 출신, 어부 출신 이 제자들이 각 나라 말로 그렇게 메시지를 증가한 것을 본 이스라엘 유대의 이 많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야말로 와 놀랍다, 편견을 깨는 시간표가 됐어요. 편견을 깨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령 충만 받은 이 사도를 비롯한 120명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이 제자들의 편견도 깨지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은 자기들의 힘과 능력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일을, 하나님 나라 일은 어떻게 하느냐? 내 실력, 내 능력, 내 자격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할 때, 신앙생활 할 때에 다른 기준을 잡지 마세요. 뭐 학벌을 따지고, 가문을 따지고, 성격을 따지고, 아니에요. 하나만 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식한 무디가, 굳은 수선하던 무디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해서 미국 살려냈어요. 지금까지 무디 신학교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 많지만은 그런 사람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성령 충만. 핍박자 사울이 깨졌던 다메섹 배심 사건도 마찬가지. 그토록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있던 이 사울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실하게 붙잡았는데 사울의 편견이 박살나는 시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 속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방인들 속에 구원 얻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영적인 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보는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메시아와 관계없는 사람이다.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다.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성지주의를 가보면 알아요. 2000년이나 지금이나 자기 유대인들 외에나 나머지 싹 다 짐승들이고 이방인들,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은 지금도 그러신가요? 하는데 2000년에는 더했어요. 그만큼 영적인 뭐요?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 언약을 들었던 제자들도 전부 다 뭐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니까 이 편견에 제자들도 잡혀 있었어요. 전부 다 잡혀있다고. 꽉 잡혀 있었어요. 이방인은 구원 못 받는다고.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그러니까 이방인들 전 선교 아닌 거예요. 편견은요, 편견.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진 생각.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생각.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진을 보면 편견을 미리 정해진 판단, 그랬어요. 미리 정해진 판단, 이미 혼자 정해놓은 판단.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후 좌우를 살펴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판단인 선입견, 고정관념 이걸 가지고 자기가 다 판단해버려. 미리 판단. 알아보지도 않고 대화해보지도 않고 확인해보지도 않고 자기가 판단해. 요즘 표현하면 뭐요? 답정여라고 합니다. 답은 다 정해놨어. 니는 말만 해. 이미 내가 답 다 정해놨으니까 니는 말만 하라고. 이게 얼마나 역척입니까, 이게. 응?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정답이야.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 이게 뭐야? 정해놨어. 상대방에게, 응? 그냥 질문해서 자신이 원하는 답을 해주기를 원하는 이 행위, 자기가 원하는 거 아니면 틀려. 자기 말하고 안 맞으면 틀려. 이런 답정의 삶을 요즘 뭐라고 그러냐, 사오정의 삶이라 그럽니다. 속된 말로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자기 생각에 딱 잡혀있어. 자기가 정리해놓은 자기 이론에 딱 잡혀있어. 다른 거 전혀 수용 안 해. 자기 것, 자기 생각, 상대방에 전혀 소통이 안 돼요. 자기가 판단 끝이야, 그냥.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뭐 끝이야, 끝. 어느 말도 소용 안 해. 이걸 창세기 3장의 자기 중심적 삶이라. 자기 중심적 삶. 무엇보다도 편견을 가지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편견이 많은 사람은 영적 눈이 어두워요. 영적 눈이 없습니다. 육의 눈은 밝은데 영의 눈은 어두워서 귀 닫혀 있어요. 여러 말 안 듣습니다. 자기하고 안 맞는 건 아니야. 말도 안 돼. 영적으로 꽉 막힌 삶을 살지요.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편견을 완전 아웃시키는 시간표 되길 바랍니다. 이 편견, 내 판단에서 아주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성장이 일어나요. 영적 성장, 영적 영향력을 확 입히지요. 이제 드디어 내 편견에서 빠져나오니까 영적 영향력을 쫙 입혀나갑니다. 이게 3.1조. 그러니까 이 3운동의 주역으로 수행받게 된다는 말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계 모든 성도들 편견을 아웃시키고 2.3.7 나라 5천족 복음화를 이루어가는데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으로 수행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선교적 시각입니다. 1절 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라는요 당시에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유대 행정 중심 도시. 그러니까 가이사라는 당시 유대 헤롯 왕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그 만든 도시 이름이 가이사라예요. 그냥 로마 황제를 뜻하는 뜻이 가이사라니까. 이곳에서 로마 총독 관저가 있었어요. 로마 총독 관저가 있으니 단순하게 로마 이 총독을 호위하는 군대가 있죠. 그 군대의 이름이 이달리아 부대였어요. 이 이달리아 부대는 600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지금도 청와대 이 뒷면에 쫙 그 부대가 있습니다. 이사가 산을 다 오르고 그 옛날에 김신조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산 쫙 있었잖아요. 그 주위를 다 돌아가고 600명 정도가 그 당시 있었는데 6명의 백부장이 있었고 천부장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천부장 그분이 다 총지휘관을 지휘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넬료는 6명의 백부장 중에 한 명이에요. 숫자는 적지만 이달리아 대라 그러면요 이 또 총독을 호위하는 핵심 부대이기 때문에 고넬료를 포함해서 이 로마에서 초엘리트들만 모이는 이 부대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로마 엘리트 장교였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독특하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니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다니까. 그것도 자기 혼자 아니요 온 집안이 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런 가정이었어요. 자 2절을 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하더니. 자 고넬료의 모습은요 당시에 식민지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 군인의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완전 달랐어요.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식민지 유대를 그야말로 막 박탈 억압을 하고 괴롭히는 그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고넬료는 오히려 구제하고 이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정말로 영적으로 생활적으로 삶의 모델이었어요. 자 어떻게 보면요 다른 로마 군 장교들이 볼 때 이 친구가 이상하게 이 이달리아 와가지고 이 가이사라 와가지고 얘 하나님을 믿는다네 온 가정이 다 믿는다네 좀 어떻게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조롱도 받을 수 있고 따돌림도 할 수 있는데 고넬료는 전혀 아랑곳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고넬료가 유대교식 신앙생활하고 있었어요. 유대교식 신앙생활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도요 율법 생활로 맞다 틀린다 온갖 율법으로 다 잡아가지고 율법으로 사람 죽여버려요. 그냥 율법으로 그냥 다 완전히 그냥 사람, 전도 문 다 막아요. 성경 문 다 막아요. 그 좋은 사람들 살려가지고 하나님 종으로 서야 되는데 전부 다 막아요. 율법 시대. 그 이 율법적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었지요.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는 영적 상태.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시대가 아닌데 율법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다 완성하셨는데 다 끝냈어요.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완성해버렸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끝났는데 이제부터 누구든지 아무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문이 활짝 열려있는데 율법의 이 제사 행위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무슨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귀신 심부름하는 무당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것이 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만든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고넬료가 정시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를 보냈습니다.
제사를 보내가지고 요파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 지시를 했습니다. 요파는 가이사라에서 남쪽으로 50km 떨어져 있어요. 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요파 하면 선지자 요나가 떠오르잖아요. 하나님 니네에게 복음 증거하라. 그런데 난 못 갑니다. 도망갔잖아요. 어? 다시스로 도망갈 때 그때 배를 타는 곳이 항구 요파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요파는요 지금의 테라비브 지역이에요. 테라비브는 현재 행정상 국제법상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헌법상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팔레스타인과 분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예루살렘 수도라 말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은 테라비브가 수도예요. 당시 베드로는 요파에 이 뭐예요? 가투장 사는 시몬의 집에서 머물고 전도하고 있었어요. 고넬로는 천사가 기도 중에 지시하는 대로 즉시로 순종해서 요파로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께 서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즉시로. 성년하고 이태원의 지교회당을 드디어 세웠는데 그걸 뉴스 보면서 이 열매가 어떻게 일어났냐? 바로 그냥 즉시로 순종해가지고. 여운교회의 닉네임이 뭐냐? 즉시로예요. 청년의 닉네임 뭐냐? 적시로. 우리 대학부도 보니까 요즘 뭐 각 다민족 그런 있는 대학부에 많이 지금 그렇게 캠프를 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적시로인 줄 믿습니다. 적시로. 그래서 대학 앞에 기도하면 찾아보면요. 예? 정인아처럼 그 식당도 있고 무슨 이렇게 무슨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그런 또 문이 열리게 돼 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예배드리다가 깨달음이 오는 그때 적시로 순종해버려. 적시로. 네, 적시로. 고넬로는요 자기 편견에 잡히지 않으세요.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내 말을 듣겠나? 응? 과연 우리 집에 오겠나? 의심을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적시로의 삶에 뭐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어지는 본문 9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파에 있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어서 준비하도록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니 그 내용 보면요 하늘에서 그릇하니까 쫙 내려오는데 그릇 내려오는데 보면 내려오는 안에 보니까 각종 짐승들이 확 거기 담겨져 있어요. 이번에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율법에서 나오는 이 각종 부정한 음식 먹지 마라 그랬거든요. 이 부정한 음식 먹지 마라는 부정한 음식이 다 들어있어. 그리고 율법으로 금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율법으로 금해지는데 너 잡아먹어. 베드로는 저는 부정한 음식을 결코 먹지 못하겠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죄도 하지 마라. 이런 장면이요. 못 먹습니다. 또 올라가. 또 내려와서 또 못 먹습니다. 세 번 반복해요. 이 장면이 똑같은 장면이. 이 환상이 주는 의미는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긴 이방인들에 대한 모든 편견을 완전히 벗어버려라. 그 뜻이 그 메시지. 네가 못 먹는다는 이거 지금 완전 편견 버려라. 편견 아웃 시켜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그 막힌 담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생명 살리는 선교적 시각으로 바라봐라.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시각. 환상을 보았을 당시에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교식 편견에 빠져 있었어. 그래서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고넬로가 보낸 사람이 딱 들어왔어. 문을 두드려. 누구냐? 19절 보면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도착을 했는데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듣는 순간에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싹 내려왔어.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났고 이 만남이 세계 선교회의 문이 열리는 만남이었어. 한 정치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모든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지구촌 문제의 90% 이상은 지금 당장 해결될 것이다. 참 이 편견 무섭습니다. 자기 고정관념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가족 간에 왜 가족 간에 상처가 있습니까? 왜 부부 시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왜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냐고요? 어? 왜 심지어 교회 나와 성도 간에 서로 갈등이 있냐고요? 그 전부 편견입니다. 편견이라고요. 확인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생각에 딱 빠져서 편견을 가지고 갈등을 계속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요 중요한 공격 무기가 뭡니까? 이간질이에요.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계속 이간식입니다. 이간.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어? 형제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이간식입니다. 이간의 바탕이 뭔지 아세요? 편견은 편견. 편견이에요. 우리가 편견을 내려놓는 순간에 문제, 인간관계, 모든 실마리가 다 풀려버려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이 편견. 이 사단 장난.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편견 내려놓고 살리는 시각을 딱 가지는 순간 이산출 나라 오천종족 복음화가 눈에 싹 드러나죠. 영계 모든 성도들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치유되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나에 대한 편견이에요. 나에 대한 편견. 이건 내려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몰라요. 구원받은 여러분, 구원받기 전하고 구원받은 여러분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누구냐? 하나님의 매우 존귀한 존재예요. 어? 영적 VIP라고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실패하고 그냥 말하고 되는 것도 없고 무능하고 자기한 것도 없고 내놓은 것도 없고 스펙도 없고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부르셨다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람 부르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과거에 잡혀가지고 맨날 나는 무능해, 나는 실패자, 나는 못나서 맨 비호신하고 사단 속삭임에 맨날 그걸 접해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여러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 나와도 은혜 못 받아요. 세계보험만 떠들고 있는데 내하고는 한참 먼 그림은 아무 나와 상관없는 삼일조 삼운동 아무 나와는 상관없는 거요. 보좌의 뭐 적복 보좌의 능력 이삼절의 빛 뭐 초월정다 내하고 아무 상관없다. 은혜 못 받으면요 이 말들이 영적인 말이 하나도 끼 안 들어온다니까. 내가 나를 인정 안 하는데 따라서 나는 매우 존귀한 자다. 아주 존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자신 주님이 여러분의 사랑을 이기지 못해 내가 너로 인해 이 사랑을 이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 여러분 자식들 보면 그래요. 너무 자식을 너무 사랑스럽죠. 자식이 어떤 반응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지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하물며 네 아까지라도 네 자식을 사랑하는데 내가 너 부모보다 못하겠냐. 여러분 너가 악한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는데 오늘 집에 가서 거울 쳐다보고 너는 매우 존귀한 자야. 응? 나이 들어 얼굴은 축 처졌고 짜다라 뭐가 살은 쪘지만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내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응? 이 영적 가치를 사실적으로 느끼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시각입니다. 24절을 봅니다. 이튿날 갈사리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는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하고 함께 고넬료 집에 도착을 하는데 이게 50km니까 1박하고 온 거예요. 오마에서 오면서 이 정도로 이 먼 거리거든요.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는 자세 보세요. 놀람 그 자체예요. 이 은혜가 받으면 이렇습니다. 놀람 그 자체입니다. 일단 로마 속국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런 속국된 그 베드로에게 로마 군대 이 백부장이 발 앞에 엎드려 절한다. 그 자체가요. 그 당시는 상상 초월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남이 뭐 칭찬하고 격려한다 그렇다고 해서 착각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늘 작은 자요. 아멘. 늘 하나님 능력 아니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능력 의지하는 이게 하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뭐 조금 칭찬하면 뭐 어깨에 힘이 쭉쭉 들어가고 뭐 좀 무시하면 또 기가 빠져가지고 또 기가 죽어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사람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이 보세요. 이 최고 엘리트 백부장이 말이요. 그 엎드려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런데 이런 외적인 모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 모습이 고넬료에게 있습니다. 거기서 뭐요? 가족, 친척, 이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아한 거예요. 보면 2절에 고넬료를 소개할 때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밝히고 있잖아요. 고넬료는 결코 혼자 복음을 받지 않았어요. 나 혼자 개원하지 않는다고. 나 혼자 교회가 나 혼자 아니에요. 온 가족, 일가 친척, 지인들 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두를 다 복음 듣게 만드는 이 놀라운 복음, 이 살리는 복음, 이 생명의 복음 듣기를 원하는 이 마음, 이 하나님 그걸 듣기 바라신 거예요. 어느 정도 믿음이 되냐? 베드로가 올 것을 확신하고 그들을 다 집을 불러 모아 앉혀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확실한 믿음이지요. 사실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로 시작을 합니다. 신앙적 일대일로 시작.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만 있는 나 혼자가 이거 원하지 않으세요. 구원 받았으면 고넬료처럼 함께의 시각을 가지고 모두를 살리내는다.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정말 나의 운명을 바꾼 것이 맞다고 하면 나를 바꾸어 준 것이 맞다고 하면 구원의 감격이 있다고 하면 그 구원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고 함께 언약적 도전해 나가는 삼일조 삼운동의 주역이 돼야 한다. 본문에 보면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서로에게 일어났던 상황을 소통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임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본문 34절로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향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의 편견이 완전히 깨지는 시간이지요. 이방인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표를 발견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내가 복음 말해도 안 들을 거야. 편견입니다. 저 사람은 너무 나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나보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보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나보다 많이 성공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내가 말은 비웃을 거야. 편견입니다. 복음 없는 사람은 이유 불문 무조건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없는 사람 구원의 감격 없는 사람은 세상 그 다 가져도 만족 없어요. 노아가 다 가졌잖아요. 홍수가 나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노아하고 가족 아들 셋만 가족만 살았잖아요. 정확하게 8명. 다 노아 거잖아요. 지구가 다. 근데 뭔 거리 스트레스가 막 술을 취해가 자식들 저주합니까? 지구 다 가져도 스트레스 있다니까. 여러분 편견을 깨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리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만날 때는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베드로는요 적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화평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이방인들에게 확 전합니다. 이때 놀라운 현장이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라. 이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임한 유대인들이 있을 때 임했던 그 마가다라방이었던 그 성령의 마가다라방의 성령 이것이 놀랍게도 이방인들을 똑같이 만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을 듣고 이들이 받아들일 때에 성령의 충만해졌고 그들이 똑같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오. 그래서 이걸 이방인의 오순절이라 똑같이 지금도 똑같이 본문 47절로 4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받은 이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그렇게 청하지요. 그 기간 동안 베드로가 며칠 더 집에 있으면서 뭐 했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이 고넬료와 그 모인 분들에게 밤새워 가면서 팀사가 가지 않았겠어요? 며칠간 확실하게 답을 줘버렸죠. 우리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보면요 거기에는 로마 황실과 관계된 사람들이 나와요. 로마 황 안두기에는 뭐가 나와요? 로마 황제와 젖동생 이런 막 가문 황실에 있던 사람들이 막 나와요.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이들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이 가지도 않는데 예수 믿고 있었냐 얘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들이 회심이 바로 고넬료가 한 것이다. 고넬료가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가 이제 이 갈사리에서 이제 군대에서 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제대로 했겠지요. 제대로 하고 일반인이 돼가지고 그가 받았던 그 성령의 충만, 그가 가졌던 그 어마어마한 복음 이걸 가지고 이제 전도자 활동을 한 거예요. 이 로마 핵심부의 엘리트니까. 그래서 복음이 증거된 것이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은 사도바울뿐만 아니었어요. 고넬료, 돌렐로도 그 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2, 3천 나라 5천조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에요. 아멘. 내 비록 가진 것 없고 내 비록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예언기에 나와서 2, 3천 나라 5천 종족 이 보은책제 복음 듣게 하시고 내 가슴을 친 것은 나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나도 그 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2023년 하반기에 모두 다 3.1조 3운동 언약도 도전해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절대 제사들 다 되시기를 죄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 중에 여러분이 가장 깊이 가슴에 남겨둬야 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요 놀라운 성경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편견을 버리란 얘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무조건 허합니다. 허해. 절대 만족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두가 다 구원의 대상이다. 그래서 복음은요, 땅 끝까지 가야 돼요. 땅 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가야 돼요. 아이고, 우리 부모 다 구원 못 받는데 내가 무슨 뭐 남을 전도한다, 선교한다. 아니에요. 제가 개척해가지고 안성열 선교사. 저 아랍의 중동의 번역 성사를 가는데 아버지 예수 안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 아직도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선교사로 갔다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알아서 하실 일이고, 아멘. 우리 기도하면 되고 어떻게 사람 마음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걱정하지 말고 우리를 237 나라 5천조 보험해서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이죠. 지금 오늘 인도네시아 발리 전도캠프 갑니다. 현장으로 갑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인도네시아와 발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 가장 모슬림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 그리고 발리는 독특하게 대부분이 다 90%가 힌두교. 힌두교는 귀신을 섬겨요. 세계에서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영적으로는 견고한 사단의 망대가 있었어요. 이들은 매일 세 번씩 밥을 줘야 됩니다. 이 귀신에게. 끊임없이 매 세 번 길거리 다 볼 수 있어요. 차에서도 볼 수 있어요. 개인 택시고 뭐고 전부 다 귀신에게 밥을 하루 세 끼씩. 3층 이상 높이가 없습니다. 지상 3층 이상 높이가 없어요. 왜 없냐? 야자수가 3층 높이에요. 야자수 이상 지으면 귀신이 다 걸어다니다가 날아가다가 부딪혀서 다친다. 그래서 전부 지상 3층 이하에. 아무리 청이 많아도 지하 밑으로 내려간 거지 위로는 없어요. 발리 전척을. 아, 그분들 다 유학 갔다 오고 다 학위 있는 분들이고 유명한 사람 많은데 그 딱 잡혀가지고 귀신 섬기고 있다니까요. 그게 인도네시아 발리 현장이에요. 세계적인 관광지인데 허감이 가득한 현장이에요.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캠프팀이 출발한다. 한 주간 동안 캠프 현장의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강한 용사로서 중보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 발리 현장에 영적 진압변동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발리 현장에서 고넬로와 같은 예비된 자가 만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방송국 우리 여운교회 강단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방송국이 나왔어요. 목사님 만나보고 싶다. 저 가서 만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캠프팀 모두가 다 베드로와 같이 모든 편견을 다 내려놓고 화평의 복음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운 공동체가 모두가 다 237 선교의 주역으로 다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여운교의 모든 성도들 완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의 자신에 대해서도 편견을 완전히 박살내고 이제부터 완전히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상명령이 내 가슴 속에 불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이 내 가슴에 뜨겁게 하여 주옵시고 3.1조 3운동이 내 가슴에 부딪혀서 실행되어지는 용기와 담대함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사람 앞에서 어느 환경 속에서도 편견 때문에 사단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편견 때문에 불행하지 않도록, 편견 때문에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께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은 온라인과 본당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에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주일 헌금, 십일조헌금, 감사예물, 해외 선교헌금, 미자리 헌금, 하나님 앞에 약속예물 드렸습니다. 향기롭게 헌정하시고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주옵소서. 드린 자들 축복하시고 빛의 경제를 역사하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형통케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고통당한 자들 있습니다. 주께서 특별히 암환자, 중환자들을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치료 회복시켜 주옵소서. 직분 따라 은신한 모든 청지들 일평생 자랑이여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념비 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직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또 사가족 권위수를 감사합니다. 임무정 청년, 이진경 청년, 최강년 청년, 조재현 청년, 이상래 성도님, 한병순 지사님, 이남일 성도님, 최재욱 성도님, 황성환 성도님, 이반석 청년, 이태준 청년, 동해옥 성도님, 정유진 지사님, 구라라 청년, 김하은 청년, 홍예령 청년, 서연수 청년, 조성인 청년, 김예은 청년, 여정민 청년, 김영은 청년, 이성철 대학생, 손예훈 대학생, 제니 대학생, 유선재 랩넌트, 또 인일 성도님, 정수지 성도님, 장철훈 성도님, 이현지 성도님, 정인환 청년, 김정태경 청년, 이주민 성도님, 이광진 청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가족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체계에 지금 기록하시고 여우기나와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길 자 완전히 인생해답 찾고 생의 결론 내는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전도한 노혜진 장로님, 이호정 권사님, 김정은 권사님, 이완숙 권사님, 이순자 집사님, 이명희 집사님, 정대훈 집사님, 윤일남 성도님, 장국주 성도님, 김은혜, 장용준, 홍지연, 김주연, 최하람, 정용준, 윤국연, 이주찬 청년들, 또 박종훈, 임모세, 김경열 대학생, 임현 랩런트, 하나님 또 237 트리라운지 캠프팀, 동도의 청년의 신정, 신월, 청년의 하나님의 전도자들 한삼삼 기억하시고 구원의 길로 작정된 자들에게 생명을 던졌으므로 날마다 하나님 오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 나온 새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인도자와 함께 새가족실로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선교적 시각과 함께 시각을 가진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보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평변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통하여 영적 성장과 인격력을 입혀나가는 3.1조 사부동의 주역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편견을 넘어서서 즉시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체험하며 모든 것을 생명살린 시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가장 존귀한 존재 가치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함께 시각을 가지고 모두를 살리며 이 시대 237 나라 5천년교 복음을 위해 준비된 그 한 사람이란 확신을 가지고 23년 하반기 3.1조 운동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언약적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네시아 발리 캠프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탄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늘려 같은 예비된 제자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다니 목사님과 캠프팀들에게 성삼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십시며 LTS와 RTS를 통하여 목회자의 길을 살펴받도록 성령께서 이번 결혼을 축복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이 통해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며 하나님에게 성세하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시간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선교적 시각, 전도적 시각 가지고 함께 시각 가지고 정말 이제는 편견 아웃시키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는 모든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 모든 렘넌트들 이들의 사회가 있는 사회 현장에 또 파수 협력하는 모든 성도들, 해외 지역의 모든 성도들, 자라는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